새 문서 하는 게 아니고요. FLA니까 파일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한 적 있죠. 이미지 파일은 임포트인데요. 이미지는 임포트로 하는 건데요. FLA는요. 오픈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픈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플래시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제 가지고 있는 대로 들어가요. 라이브러리에요. 그래픽 심볼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올게요. 라이브러리에 그래픽 심볼이 있어요. 가지고 나와서요. 심볼 이미 등록됐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 하려고 하니까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좀 작게 할까? 물방울이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 여기가 여러 개가 쭉 교재처럼 여러 개 생길 건데요. 크기는 작고 크게 나면 안될 거예요. 우리가 카피 모션 하게 되면 크기는 똑같아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해봅시다. 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이요. 예, 우리가 지금 그래픽 심볼이니까 그냥 하면 돼요. 30번에 F6, 60번에 F6 해요. 30번에 F6, 60번에 F6. 30번만 축소해요. 30번만 축소해서 한꺼번에 클래식 트윈 하면 되겠죠?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예. 그러니까 1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60번도 있어요. 키가 3개예요. 근데 30번만요. 얘를 조그맣게 해줘요. 크기를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블럭을 동시에 잡아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하하가 무한도전이랑 런닝맨이랑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지? 정글의 법칙? 그렇게 세 군데 나가나 봐? 또딴 데도 어디 또 나와? 지금 총세 개나 발견했어. 런닝맨에도 나오고 케이블 TV 어디 또 나오나? 돈잘 버네. 자,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냥 아까처럼 이게 어중간하게 드래그 해도요. 이 안에 모션이 있기 때문에 트윈을 했기 때문에 모션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이렇게 안 해도요.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쪽 모션 한꺼번에 가로질러서 슬쩍 해요. 그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카피 모션 뜨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추가해 가지고요. 물방울을 일로 끌고 나와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곧바로 페이스트 모션 하면 곧바로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자, 추가해서 또 끌고 나오고,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 모션.
그쵸? 자, 추가해서 끌고 나오고,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 모션. 됐죠? 가운데 하나 더 할까? 네, 봐드릴게요. 자, 끌고 나오고,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 모션.